야, 이런 아이템을 네. 하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옛날 사진을 찾아보다가 네. 그 오렌지족으로 활동하던 옛날 그 사진들 하나 나왔는데 네. 그때는 뭐였냐면 머리를 앞머리만 길게 이렇게 강타 씨가 그렇게 많이 했었나? 맞아요. 예, 이렇게 앞 꼬리를 이렇게 내렸죠. 맞아요. 예, 앞꼬리. 지금 우리 고릴라에 올려놨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네. 한번 구경해 보세요. 대신 비위가 좀 강한 사람들만 보세요. 약 비위 아, 그럼 우리 잭디님의 실사예요? 그 사진이에요? 네, 어릴 때 사진인데 네. 그냥 뭐 어떻게 좀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저 보고 싶으시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앞머리 해서. 오. 그래도 지금보단 낫죠? 아니 저 때는 괜찮았네. 저 땐 괜찮네요 보니까. 굉장히 불쾌하네요. 아니 멋있다고요. 샵 1035 네. 50원 100원으로 우리 그때 내가 하고 다녔던 우리 그때 잘나갔던 효진이가 했던 우리 그때 인싸였던 누가 했던 아이템 패션 헤어스타일 뭐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네. 사실 워낙 좋아하는 밴드였고 팀이었고 네. 부하걸 자체가 브라운아이드걸스도 특히 나르샤 좋아해가지고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. 어떤 걸 알고 원래 누구였지? 하여튼 다른 멤버가 네. 잠깐 스치듯 몇 번 그 실용음악과 학원이었나 학교에서 네, 우리 재하씨 재하씨가 네. 그 인연으로 합류했다고 했잖아요. 네, 친구라서 건너 알게 돼서 이제 저를 기억해주고 있다가 예, 팀에 합류했어요. 그러면 됐어요. 그때도 한창 음악 공부하던 학생이면 네. 나를 멋좀 부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? 제가 딱 그때 제 발이 230인데요 280 그 나이땡 슈즈를 신고 허리가 한 32 정도 입었어요 그 당시에. 아, 허리띠로 쫙 매가지고 예, 쫄라 매고 그다음에 그 바지 통이 정말 한 몇 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큰 거 입고 다녔거든요. 싹 튼 세대네요 역시. 네. 그때 H.O.T 다 그렇게 멤버들 그렇게 맞아요. 입었고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. 네. 문자들이